대구에서 4시 10분에 출발해서 지금 아침 6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먹고 승선권을 발부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아침을 못 드시면 시래기국 원조집이 있습니다. 원조집은 저기 소호시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에도 시래기국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식사하시면 따뜻한 국물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여기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식사하고 매표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침 5시 40분부터 영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래기국 하나 주십시오. 아침은 시래기국이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침을 했습니다. 이제 40분입니다. 배가 7시에 출발이니까 이제 바로 승선권 예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소호시장입니다. 어때 몇 시 거 있습니까? 4시요. 4시 거 말고는 없습니까? 이거는 12시요. 12시. 12시 거 주십시오. 네. 계단 도와주세요. 예. 중도 갑니까? 예. 아, 15초. 예. 표 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니, 안 되겠다. 이게 나올 때 됩니까? 예, 나올 때 들어오고요. 12시에. 예, 여기 가시, 가십시오. 아, 여기 시까 나중에 가시죠. 이거 가져가면 됩니까? 네네. 그래서. 아니,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아, 그럼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념을 가면 있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섬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 무렵으로 진양강씨와 경주 정씨가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전해온다. 최고의 힐링 장소인 천연동백숲길과 야생고라니 서식지가 유명하며 명상바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죽도 제일이다. 바다 풍경을 보며 걷다보면 미륵불상도 볼 수 있다. 통영에서 7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초, 진도, 호도 그쳤다가 죽도에 8시 5분에 도착합니다. 1시간 5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나올 때는 죽도. 나올 때는 죽도에서 12시 배를 탑니다. 그리고 통영에 도착하면 오후 1시 10분이 됩니다. 통영에서 죽도 가는 배편은 하루 3회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죽도의 주민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를 한다. 농산물로는 쌀, 보리, 콩, 고구마, 마늘, 시금치 등이 소량 생산되며 근해에서 섬치, 동, 몰락 등이 어획되고 미역, 톳, 채취가 활발하다. 아, 죽도에 도착했습니다. 죽도 풍경입니다. 선착장 풍경. 그리고 방금 저를 내려준 배는 지금 진도로 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정면에 보이는 것이 추봉도입니다. 추봉도. 그리고 예전에 제가 혼자서 올라갔던 망산이고요. 자, 한 4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3시간 50분 정도인데 마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선착장 입구에는 죽도마을 안내도가 있습니다. 죽도에 대한 설명과 죽도 볼거리 등산로가 있고 아주 깨끗하게 된 화장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이 깨끗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 코스는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죽도 마을에서 시작해서 연수원 쪽으로 해서 캠핑장으로 해서 명상바위, 고라니 서식지, 동백숲, 정남도, 철탑, 갈림길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시간이 되면 마을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도 해안 상층로는 40분, 죽도 등산로는 약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친다고 봤을 때 약 3시간 정도가 됩니다. 통영에서 남동쪽 100길로 18km 해상에 위치한 죽도는 한려수도 수많은 섬들 중 부자섬으로 알려져 있다. 지명 유래는 임진왜란 중 한산도에 봉영을 둔 삼도수 군통제영의 함선들이 전략상 요지가 되는 이곳 해역을 순시하다가 이 섬에 쓸만한 대나무가 많음에 주목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경장기 제조에 필요한 대를 이곳에서 배웠었다는 데서 죽도라 했다고 하며,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만들기 위해 이곳의 대나무 밭을 조성하여 죽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섬이라고도 부른다. 보이는 길 따라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믿고 쭉 올라가십시오. 저는 다른 길로 가다가 한참 헤맸습니다. 그냥 믿고 가세요. 죽도 마을은 삼현 육각의 연주에 따라서 무녀의 신명나는 춤이 어우러진 300년 전통의 동제가 2년마다 열린다. 죽도에서는 남해안 별신국 보존회 회원들이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위한 곳을 하고 있다. 해안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 이정표 따라가 쭉 오니까 해안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해안 산책로라고 하지만 물이 돌아왔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건지 원래 여기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마을로 되돌아갑니다. 둘레길 입구 안내 표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계속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이쪽이지 싶은데 지도상으로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 길을 잘 찾아놓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벽화가 있는 옆길로 올라오니까 여기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숲길이 보입니다. 우선 그쪽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모양입니다.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밭에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탈 때 시간이 약간 촉박해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급하게 온다고 차에 삼각대시를 두고 왔더니 오르막길 조금 불편합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이건 허전하네요. 겨울인데도 잔목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수원 쪽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사유지라가 더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화론입니다. 저기도 계단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연수원 뒤쪽으로 나오는 길 같습니다. 아, 원래 저기 들어있는 모양이죠? 예, 다른 쪽으로 둘레길이. 아, 예, 고맙습니다. 산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본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옆길로 올라가서 타고라 옆으로 해서 옆으로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들머리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원래는 이쪽으로 개인 땅에 가서 돌아오면 안 되지만 돌아오는 김에 올라가라고 해서 옆길로 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다시 내려가면서 역사명하면서 길은 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들! 계단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란 리본을 따라가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동백 터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동백 폈을 때 오면 멋지겠습니다. 아, 산책로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솔길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아, 좋다. 리본을 따라오다 보니까 내리막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아, 이럴 때는 조금 불안한데.
능선을 계속 타고 지금 주요상으로 가게 돼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항시 예감이 맞아 들어갔는데 아이고 불안해라. 이날은 예감이 완전 틀렸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그쪽 건물 있는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까지 힐링하는 산책로인 것 같습니다. 원점 산행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척 산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나 오늘도 일찍 산악기 늦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가고 있는 이 숲길이 정식 등산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짝살짝 다닌 길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까 거기서부터 몇몇 분들이 개척 산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잔풀이 제일 없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날에 마을터 같습니다. 돌들이 많은 거 보니까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온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짐승이 다니는 길 같습니다. 아, 길이 없습니다. 없어. 보시다시피 잔목 잡풀입니다. 아, 사람이 살짝 살짝 다닌 길이 아니고 짐승이 살짝 살짝 다닌 시끄럽네. 길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죽도 왔어. 죽도록 고생하겠구나. 가면 갈수록 숲이 우겨집니다. 와쇼. 아따가 씨. 묘지가 나왔습니다. 묘지가. 아, 또 반갑네. 산에 당기다 길을 잊어버리면 묘지를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지금 묘지에서부터 길이 사라져가지고 숲속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몇 시간 또 다 돼가지고 싶은데. 아, 미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쪽에 전지용 사다리가 있습니다. 전지용 사다리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다녔다는 길인데 우선 저쪽을 한번 돌파해서 가보겠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알바했습니다. 숲에서 헤매다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리. 아이고야. 지금 저 안에서부터 가로질러 왔습니다. 숲길도 아닌데 올라오니까 다행히 둘레길 이정표가 보입니다. 제대로 찾아온 듯 합니다. 아, 진짜 길 아닌데 치고 올라오는데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보십시오. 다리 막 엉망입니다. 지금 원래 지금 진행은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정석대로 올라왔으면 이쪽으로 이쪽 방향에서 올라왔어야 되고 저는 저쪽 숲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정석대로 가면 이 길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갔다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되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나무 숲길입니다. 정석대로 올라왔으면 이 길로 올라왔을 겁니다. 길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숲속에서 헤매고 아이고 이게 뭔 지랄인지. 자, 한번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한참을 내려갑니다. 이러면 또 다시 올라가면 시끄러울 텐데. 생각보다 가파른데요. 제가 올라올 때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 어린이 벽화 길로 해가지고 올라온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길이 처음부터 좋습니다. 입구에 있으면 그 이정표 있었으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걷기도 좋고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메어졌습니다. 제가 길을 따라 내려와 보니까 대충 어딘지 알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쪽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연수원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길 따라 그냥 계속 오면 됩니다. 지금 연수원 스토장에서 연수원 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등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A 코스고 C 코스고 이렇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연수원에서 들머리를 알았으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가로질러 왔던 데입니다. 개척 산행했던 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옆 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정표대로 막 찾아오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고 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상거리가 나옵니다. 한쪽은 명상바위, 한쪽은 절단 미륵 불상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명상바위가 이제 걸어 내려왔을 때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명상바위 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절단 미륵 불상 쪽으로 해서 등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상바위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길 좋다. 여기 트레킹 코스 최고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올라와서 생고생을 했지만 정상대로만 다닌다면 길을 너무 좋고 특히 동백 폈을 때 오면 정말 좋습니다. 둘리길 자체가 동백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산바위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죽도에서 낚시하신 분들은 어디에 계시나 싶었는데 대부분 다 여기 계십니다. 이때까지 못 봤는데 여기 저 해안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저기.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낚시하신 분들이 거의 다 몰려있네요.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명산바위 이제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산골에서 한참 돌아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쪽에서도 뭐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이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올 때 이 길로 왔으니까 어떤 풍경인지 봤지만 이 길은 어디로 통하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상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면서 쫙 트여있고 통영의 섬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또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앉아서 쉴 곳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이 잠긴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긴다 뭐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죽도의 해안 절벽이 다 보입니다. 좌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상바위에서 되돌아온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해안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미륵불상 쪽으로 갑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저는 부처님 계신지 모르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내려와 봤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돌아서니까 부처님이 계시네요.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 풍경 보러 안 내려왔으면 바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게 가게 되네요. 바닷가를 바라봅니다. 자, 부처님이 바라보는 위치를 그대로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요 위치입니다. 좋죠? 소나무가 지금 자라서 그렇지만 소나무가 안 자랐으면은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요 밑에는 낚시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시다가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이 나오면 이런 풍경이 보이면은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다음에는 좋은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 또 풍경 좋다. 부천동에 있는 바위에서 19번 철탑방향 죽도 앞산 정상 가는 데까지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역시 섬사령은 쉬운 데가 없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지금 한 40분 정도 남는데 앞선까지 한번 갔다 보겠습니다.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산 정상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 왔다는 그겁니다. 자, 다시 여기가 앞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앞산 정상입니다. 삼각점이 있죠. 11시 30분에 철탑에 도착했습니다. 성적장까지는 지금 20분 만에 주파를 내야 됩니다. 아, 30도처럼 또 뛰어야 되네요. 이거 왜 이러지 매주. 청담도로 가고 싶지만 지금 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되돌아가겠습니다. 마을로. 오늘 죽도 섬답사 조금 아쉬운 점은 처음 들어와서 들머리를 못 찾아가 허비한 시간하고 숲에서 길 찾는다고 막 헤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걸 합치면 4-50분 정도 됐는데 그 시간이면 좀 여유있게 걸을 수도 있었고 청담도까지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오늘 죽도 둘리길은 힘든 코스도 아니고 시간도 긴 코스가 아닙니다. 샛길이 보입니다. 샛길 따라 강수를 넘어가겠습니다. 내려왔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이건 된장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다리야. 11시 51분 정착장에 도착했습니다. 12시 배니까 서둘러 와서 그래도 9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갔다 왔으면 아예 못할 것 같아요. 부처님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정착장까지 진짜 정신을 쉬고 왔습니다. 변호축 같아가지고. 삽시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삽시도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쉽게 끝날 일을 조금 많이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영 죽도 섬여행 겸 섬답사 마치겠습니다. 봄에 동백꽃 폈을 때만 참 좋은 곳이 죽도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죽도 여행 끝! 이동표가 없어 들머리를 찾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숲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백 숲길도 좋았고 명상 바위에서 보는 풍경은 최고였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작업을 해 배경음악을 캐롤로 하였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서산 고파도 섬 둘레길을 걷다 화장실로 도망간 이유는 궁금하시죠?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